사원 중심 삼아가지고 10대, 210대까지 영계에 가 있는 조상들로 다 해원성사 해주고, 그래가지고 후손들 시대에 있어서의 그건 부모님 책임지려고 여러분을 하늘나라, 땅나라 갈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강감 복귀 승리의 패권 후에 세제한 어디 이 무리가 갈 데가 없어요. 선생님도 갈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 나라가 없어. 선생님 고향이 없어. 출발할 수 있는 고향 땅의 천지에 만 우주가 아는 자리에서 태어날 텐데, 아는 자리가 어떻게 태어나지 못해서 그 알 때까지 선생님의 오산 즉 조금 눈이라는 사람이, 용매이라는 사람이 용계의 육계에 점채 먹고 사적 관상 봐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의 공된 공증을 받지 않고는 돈 한 푼 받고 돈 한 푼 받아서 자기 가정에 쓰지 못합니다. 참부모가 그런 뭘 노릇 못하는데 종새끼 자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금 뭐지? 여러분 처음에 모이나면 가인이 아들을 망쳐준 탕감 해원 헌금을 세계적으로 모아서 부모님이 교회와 부모의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야 할 텐데, 그런 준비라는 이스라엘 선민군인데 선민 자체가 꿈도 안 꿔서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해 가지고 그럴 줄 알았지, 참부모를 모시기 위한 이스라엘 나라가 저보다 그 주변 국가가 시온성에 사는 예루살렘 도성이 자기들 일족을 잘 살기 위한 것이 오시는 참부모님의 기반을 닦아가지고 참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국가체제의 기준으로서 출발해야 돼. 참부모의 종새끼 아닙니다. 종새끼 일을 하시는데 따라갈 수 없어요. 비로소 선생님이 태어난 날이 1920년입니다. 20년 종을 음력 없어. 음력 없어. 양력이 없어. 음력만이야. 지구성이 태양계를 일주하는 것이 몇 월? 360? 그치? 65일, 왜 이러세요? 66일 했으면 좋을 텐데. 두 번째 수로서에 하게 되면 전부 다 쪼개서 가질 수 있습니다. 1960년 제계가 지구성이 태양계를 일치하는 것이 며칠? 600? 65일. 65일이나 홀수예요. 666승은 얼마나 좋았나나 전부가 쌍수예요. 홀수와 쌍수가 같이 결혼할 수 있는 날짜고,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 없습니다.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자기들이 결혼할 때를 어딜 몰라서. 참부모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설정될 때 참부모라는 양반이 에덴 동산에 서서 천지를 창조한 주인 자격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아담 해와가 있고 누시온이 있는 세네수를 모아놓고
너희들이 만일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후손이 멸망할지어다. 후시한 따먹는 날에는 없어지는 거야. 타락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가 뭐냐? 뱀이 좋아하는 먹이다. 선악과는 뱀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인데 그 먹잇감이 뱀이 제일 사는 집의 조각들 사이가 아닙니다. 그 사이를 펴가지고 큰 파워에 밑에 집을 가져가지고 지뢰이라든가 배, 개구리라든가 뭐예요? 두꺼비라든가 딸락딸락한 뱀이라든가 그 종자들이 무거진 바다 밑에서 그것을 찾아먹게 되지 바다 위에 올라온 붕괴 세계에 찾아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세상의 용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다에 용궁이 있어가지고 바다에 승리한 용궁의 마다달 맞다리 지상 인간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하나 된 게 그 아들 딸로서 나와가지고 아담 해와에 되면 천상 세 사람 누구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제일 문제가 우여한 함정이 뭐냐면 남자의 그곳 우주의 원리 원초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가려줘야 할 문제가 생기 수가 문제요. 태양계 중심 삼은 중심 지역이 지구성 중심 삼고 달과 관계 중심 삼 셋이 한 박자에서 어긋나면서 초생달과 보름달과 금일달이 자라요. 초생달은 머리에 이 간판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머리에 초생달 같은 눈썹. 눈썹이 그렇게 돼서 눈썹도 하고 눈썹이 있으면 눈썹이 남자의 눈썹까지 여자의 눈썹이 남자는 여자들의 초생달에 이 눈썹을 그릴 수 있지만 남자의 눈썹은 이렇게 올라가면 싫어. 여기서 뻗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는 용매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내 위에 누나 셋, 내 아래 동을 이동생 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두 형님이 있어서 용수 용룡이라는 형제가 나올 때까지 두 형님은 용수의 형님이지 동수의 형님이 아닙니다. 초부득 삼 하나 둘 셋까지 용수가 그 물에서 나와가지고 유인은 세계 최고의 유인이 되는 아담에와 태어나기 전에 유인의 세계가 얼마나 길은지 알아요? 아담에와 태어날 때 언제야? 제가 7천년 전에 7천년 전입니다. 7천년 이전에 수십 광년 지구의 연령이 47세 478 세까지 자라는데 50고개를 못 넘어서 50고개 77이 49 99를 만드는 나라는 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누가 인도 인도라는 것은 이를 치여 도수를 맞춘 것이 인도야.
인도 나라에 와, 그 위에 그 중간에 권눈산이 있고 권눈산 동북 아세라를 지키는 중공이 중공. 이렇게 볼 때 한반도는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 삼고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예? 식물이나 동물이나 공기 남아도 이 판대기도 물이 없으니고 말라서 쪼개집니다, 전부 다. 자기 골수에 다 바짝 물이 적셔가지고 밀쳐가지고 하나 되시니 무늬가 남지, 무늬 없으니 청갈래 말라 갈라가 돼가지고 이것이 다 흠을 주고 삼고 집어 짜게면 짜게 되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요 접착제가 뭐냐, 무늬가. 접착제 알아요? 접착제가 동서남북 접착하면 이 우주를 동서남북으로 밀접을 해가지고 부채는 그 부채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것을 있는 세계에 그들이 생태 환경을 따를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할 수 있으면 생태 환경에 따르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없어. 그럼 세계 제일 이 땅에 동물이 있으면 동물에 존재할 시작은 무엇이냐? 샘은 새가 맨 처음에 시작은 동산이 어디서 되느냐? 동물과 새, 그때는 고기도 고기 가운데서 원초적인 생선 원산지가 어디냐? 판타나요, 판타나요. 판이라는 이 기반을 말해요. 히레프타의 베이스는 오리지널, 오리지널 소음. 그게 나무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열매는 동서남북 겨울이 되면 열매는 떨어져서 땅에 묻혀가지고 열었다 말았다 하여튼 그 처음보다 열매가 사방으로 열었다 열었다는 비가 오고 벼락을 치는 그 자리에서 뭐 한 번 맞으면 동서 사방 사방에서 전부 다 벼락 치는 요즘에 워싱턴은 4시간 전기 완전 완전되니 이 전기 운동을 죽어서 죽은 사람이 양떼 같은 죽은 사람이 이곳 해결을 갖다가 앞세가지고 벼락을 막 다 죽었어. 응? 워싱턴 조그만 지역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이 동서남북을 지켰다고 응? 해결을 갖다가 날 죽은 사람이 다 죽었어.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그러한 나할 돈 4년간 전기가 없이 태양도 빛이 발하면 몇 천만의 지적이 다 없어집니다. 자연의 무서움과 환경의 무서움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큰 공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통산에 가서 이 꽃을, 내가 좋습니다. 이거 하나 내가 내 꽃을 잘 키워달라. 만유지의 대표적인 씨로서 나타난 열매 맺힐 수 있는 것. 자기가, 너들 살아간 세계에 한국 사람은 283시가 8천만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 8천만 한국 사람이 이거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한국에 나라가 붙어있고 한국 대통령이라든가 거기에 관련 안팎의 주인이 공인을 받지 않아도 안팎의 주인 밤에 하나 낮에는 갈라져 싸워요.